안녕하세요, 밤톨입니다. 오늘은 HG 구프 리바이브 버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프라는 기체는 건담 첫 번째 시리즈인 기동전사 건담에서 등장하는데요. 작중에서 람바라리라는 캐릭터가 탑승하는 기체로 주인공인 아무로와 대립하면서 아무로를 크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작중에서 자쿠와는 다르다는 명대사를 날리는 등 인기를 많이 끌었던 기체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자쿠보다 좀 더 사납고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담이 이렇게 HG답게 별로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잘 보이시나요? 이 손 있는 부분에 있는데 그냥 모노아이에 들어가는 그 부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스티커를 붙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조립하기 더 편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만들어 볼 부위는 몸통이네요. 옛날 구프는 이 배 부분을 스티커로 처리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리바이브 버전으로 옛날 모델을 새롭게 개선한 키트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거 여기 이 부분도 클리어 파츠로 예쁘게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 구프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 지상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기체라서 그런지 이렇게 백팩이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우주전형 기체들에 비해서 뭔가 밋밋하다 싶기도 하고. 약간 항상 지원군 계열 프라모델을 만들면은 이런 동력선 만드는 게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구슬 깨기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사출되어 나오는 경우에는 억선 칠하기가 힘들고. 약간 개미핥기 같은 주둥이가 구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정면에 있는 눈알 모노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 회색 부분을 움직여서 모노아이를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쳐다보기 편한 줄일 수도 있고요.
당근 수도 있고. 세나나 정면을 보게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연결 부분을 PC 런너에 있는 걸 안 쓰고 B 런너에다가 폴리캡 부분을 넣어줬습니다. 물조가 약한 부분에는 유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으로 물로 잘 안 지워지는 성분의 복선을 넣고, 이렇게 알코올인데 이거는 알코올로 지워주는 게 잘 안 지워지고 좋습니다. 알코올로 이렇게 주변에 묻은 지저분한 부분만 지워주고, 이렇게 먹선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남겨주면은 손으로 만져도 잘 안 지워져서 다시 한번 연한 데 넣어주고 잠깐 마르길 기다렸다가 손으로 잘 안 지워지는 역사는 알코올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목선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다리를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줄 관절로 잘 접히고, 발목 관절이 좀 특이한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마가 앞으로 빠집니다. 빠지면서 뒤꿈치도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 정도로 다리만 있을 땐 세워둘 수 있긴 한데, 다가 몸이랑 다 결합했을 때도 이렇게 잘 세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최대로 꺾으면 막 이렇게까지 꺾이기도 하지만 서 있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최대로 빼고 이렇게 해야지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연질 파츠라서 이게 휘어요. 고정은 이렇게 딸깍하고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네요. 강도로 고정해 놓고 이렇게 허리를 돌아가게끔 해주기 위해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적당히 연질 파츠가 접힙니다. 곧 과도하게 돌리면은 얘 빠질 것 같아서 그 점은 가동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는 위아래로는 거의 기동 가동을 안 하고요. 좌우로만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가동이 이렇게 한 마디가 접히는 발칸 손이고요. 구프의 상징이죠. 발칸 핸드, 손가락 발칸포는 이렇게 가동형 하나와 주먹형
주먹을 쥐고 있는 손과 가방은 편손 하나씩 제공되고 있고요. 저는 가동된 손으로 손에 이렇게 쪽팔에 장착을 했고,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을 제공하고 있고요. 주먹손과 무장손 하나씩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왼손에 있는 핸드발칸, 이것도 일반 손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일반 왼손 파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른손의 특이한 점이라면은 나중에 만들 무장인 히트로드를 수납할 수 있다는,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 네, 우선 구프의 상징적인 무기 중 하나인 히트로드입니다. 이거는 딱히 조립할 거 없이 그냥 만나서 떼어내면, 네, 완성입니다. 이 녀석은 조금 있다가 리뷰할 때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방패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구프는 무장이 하나하나 단순한데 다들 되게 특색 있는 무장을 갖추고 있어서 이게 아까 머리 만들 때도 그렇고 정크 파츠가 꽤 남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꽉 들어갔는데 정크 파츠인데 저 부품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같은 방패지만 안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모양만 같다고 이렇게 잘랐다가 낭패를 보게 됐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트 샤벨입니다. 클리어 파츠로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구프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구프의 구성부터 살펴보면은 일단은 오른손은 이런 기본 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무장손과 주먹손 하나씩 있고, 왼손은 손이 되게 푸짐한데 마찬가지로 주먹손과 무장손 항상씩 기본 손으로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발칸손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는 주먹손과 지금 여기 장비되어 있는 편손, 그리고 편손은 가동도 됩니다. 이렇게 한 마디가 꺾이고 옆부분을 이렇게 칼로 제거를 잘 하면은 개별 가동도 될 것 같아요. 무장들로는 이렇게 방패와 히트샤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제공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장손이 왼손에도 하나가 더 있어서 원한다면 뭐 이도류로 액션 포즈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리고 히트로드가 이렇게 있네요. 무장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체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스티커도 별로 없고 데칼도 역시 전혀 없고 심플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만든 구프는 리바이브 버전으로 MG로 치면은 2.0, 3.0처럼 예전 기체를 좀 더 고급스럽게 고품질로 리메이크한 모델입니다. 그렇기에 가동률이 꽤나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우선은 팔부터 보면은 이렇게 90도 이상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쪽 손이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조각진선으로 보면은 무릎은 이렇게 90도 이상 다 꺾이고요. 스커트가 가동이 돼서 다리를 이 정도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스커트 부분이 예전 구프 모델도 그렇고 구프들의 고질병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준 모습이고요. 다리는 이렇게 그 정도 들리고 무릎을 접으면은 이 정도. 그냥 HG치고 준수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리바이브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스커트 부분이랑 또 허리가 개선이 되어서 옛날에는 이 동력선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동력선도 어느 정도 움직여주면서 허리 가동도 이렇게 많이 돌리면 빠집니다. 많이 돌리면 빠지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가동이 가능합니다. 어깨도 이렇게 앞으로 뒤로 어이구 다 빠지네. 이렇게 되게 앞뒤로 적당히 가동되는 모습이고 이런 스파이크 실드가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서 팔을 들거나 할 때 용이합니다. 네, 본체는 이 정도 이렇게 보고 뒷면은 이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고요. 아 그리고 본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손은 이렇게 발칸 손이 발칸 볼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손은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앞서 보여드렸던 히트로드 이차직을 여기에 이렇게 꽂는 겁니다. 꽂아서 무장손이라면 이렇게 쥐겠죠? 쥐어서 이런 식으로 액션을 연출하는 건데 이렇게 무장 얘기가 나온 김에 무장도 다시 보자면은 자 히트로드부터 이게 이제 구프의 상징적인 무기죠. 채찍이면서 뭐 전기 충격도 가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되게 밋밋하잖아요. 이거를 재질이 연질이라 얘도 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휘어서 이런 식으로 뭐 휠 수 있고요. 펴서 뭐 장착하면은 또 나름 역동적인 포즈를 취할 수 있겠죠. 한번 휘니까 복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휠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휠 수 있는 히트로드 무장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히트샤벨 이것도 또 구프하면 떠오르는 무기죠. 보통 지원군 기체들이 도끼나 이런 걸 썼었던 걸로 아는데 자쿠 같은 경우에 그렇죠. 구프는 이제 자쿠와는 다르기 때문에 히트샤벨을 사용했었죠. 클리어 파츠 주황색으로 나왔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쌍이 더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는 손잡이는 방패를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패는 뭐 파란색으로 깔끔하고 심플하게 그냥 딱 방패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 히트로드는 히트로드랑 히트샤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기가 또 있어요. 손잡이 부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돌기가 있어서 나중에 손에 장착할 때 고정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구프보다 리바이브 버전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저는 예전 구프를 만들어 보지는 않아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구프 리바이브 버전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완성도 있는 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들면서도 크게 뭐 문제점을 못 느꼈고 이게 만들어보니까 예쁜 것 같네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이
사출색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게이트 자국이 눈에 되게 많이 띄어요. 여기 브이앱실 카메라로 봤을 때도 보이면 좀 문제긴 한데, 이런 어깨 부분 게이트 자국이라던가 이런데, 무릎에도, 물론 제가 대충 뭐 자르고 손질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언더게이트를 HG에서 바라는 건 무리일까요? 언더게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립하면서 접합선을 가려줄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게이트 자국을 가려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그거 빼고는, 네, 괜찮은, 한 번쯤 또 만들어봐도 좋을 그런 키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